아마 여기 계신 팬 여러분들도 모두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기 K-POP 최고의 아티스트가 모여 있습니다. 이 화려한 무대에 또 제가 맡은 역할이 있다고 해서 아주 이렇게 영광스럽게 달려왔습니다. 제가 맡은 역할은 바로 올해 대미를 장식할 대상 시상입니다. 네. 아, 제가 목소리 상태가 좀 안 좋은데 이해해 주십시오. 네. 자, 세 개의 대상 중에 올해 앨범 시상입니다. 아, 네. 자, 음반 판매량이 아닌 음원 차트에서 수록곡 전체가 아주 많은 사랑을 받은 앨범과 그 아티스트에게 드린 상입니다. 요즘 같은 싱글 음원 시대에 퀄리티 좋은 앨범을 발표하는 노력, 또 K-POP 팬들에게 인정받는 것, 굉장히 의미 있는 수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후보를 먼저 만나겠습니다. 2017 멜론 뮤직 어워드 올해의 앨범 아이유. 방탄소년단 싸이 빅뱅 그럼 발표하겠습니다. 자, 2017 멜론 뮤직 어워드 올해 앨범 아이유의 팔레트 축하드립니다. 2017 멜론 뮤직 어워드 세계 대상 중 올해의 앨범상 아이유의 정규 4집 팔레트입니다. 아이유 본인의 자전적 이야기를 담아낸 이 앨범은 선공개곡 반편지를 시작으로 수록곡 전체가 차트를 장악한 명실상부 올해 최고의 작품입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정말 상 욕심은 별로 없는 편인데 사실 이 앨범을 준비하면서 이 상이 되게 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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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이 좋고요. 우선 정말 팔레트라는 앨범 계속해서 많이 들어주신 모든 리스너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앨범 만들 수 있게 옆에서 제가 아직은 정말 많이 부족하고 허둥대는 프로듀서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제 말만 믿고 따라와준 아이유 팀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팔레트 앨범에 정말 눈부신 재능으로 더 멋진 앨범 만들 수 있게 도와주신 모든 뮤지션 분들, 연주자 분들, 뭐 촬영해 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제가 밖에서 어떤 평가를 받건 어떤 일을 하고 있건 저와 상관없이 늘 유쾌한 우리 가족들 너무 고맙고요. 또 피가 섞인 가족은 아니지만 저의 가장 친한 친구이고 저의 1호 팬이고 저의 연예인이고 저의 뮤즈인 유인나 씨께도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유애나, 뭐 말할 거 없이 유애나 정말 유애나 너무 고맙습니다. 올해 우리가 되게 유난히 사이가 좋았던 것 같은데 제가 내년에도 더 잘해서 내년은 훨씬 더 좋은 한 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이 좀 길죠?
되게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우선 제가 올 한 해는 앨범 한 장의 가치에 대해서 어느 때보다 깊게 느낀 해였어요. 그래서 제 앨범뿐만 아니고 다른 아티스트 분들의 앨범도 정말 꼼꼼히 열심히 듣고 많이 배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 한 해 동안 팬분들께 대중들께 좋은 음악 좋은 무대 보여드리려고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너무 고생 많이 하신 모든 아티스트 분들께 그리고 그 아티스트 분들의 스태프분들께 감히 정말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뭐라 그래야 되지? 마지막으로 음원의 가치보다 음원으로서의 가치보다 음악으로서의 가치를 조금 더 생각할 줄 아는 가수가 작곡가, 작사가가, 프로듀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세계 대상 시상을 이어갑니다. 세월을 초월한 러블리 레이디 유지. 네, 안녕하세요. 유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정말 추워서 여기 오시는 분들 걱정을 좀 했는데요. 막상 들어오니까 정말 열기가 엄청나네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 무대를 향한 우리 팬 여러분들의 열정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저도 시상을 해야 하는데요. 제가 시상할 부분은 세계 대상 중 올해의 베스트 송 시상입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곡들이 발표되고 있는 요즘에 가장 사랑받은 단 하나의 곡이 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그 대단한 후보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2017 멜론 뮤직 어워드 올해의 베스트 송 아이유 단편지. 단편지 명단 봄날. 엑소 꼬꼬바. 볼빨간 사춘기 좋다고 말해. 너에게 가겠다. 너와 함께 잘 보낼 거야. 네, 후보들이 쟁쟁한데요. 그러면 시상을 하겠습니다. 2017 멜론 뮤직 어워드 올해 베스트 송. 빌보드도 알아본 곡이죠. 방탄소년단의 봄날 축하드립니다. 2017 멜론 뮤직 어워드 세계대상 중 올해의 베스트 송 수상자는 방탄소년단입니다. 올 2월에 발매되어 긴 시간 국내 차트 1위를 차지한 곡 봄날은 방탄소년단에게 빌보드 탑소셜 아티스트상까지 안겨주며 최고의 메가 히트곡으로 기록됐습니다. 방탄소년단 수상을 축하합니다. 아미 누구보다 가장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어제는 올해 아티스트상을 받았는데 오늘은 또 이렇게 올해 노래상을 받게 돼서 진심으로 정말 놀랍고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작년 이맘쯤에 공원에서 이 노래를 썼던 기억이 나는데요. 친구들을 그리워하고 되게 많은 분들을 위로하려 이렇게 쓴 노래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정말 영광이고 앞으로 좋은 노래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오늘 많이 말해서 우리 친구들이 좀 더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와,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방탄소년단의 곡을 사랑해주시는 많은 대중분들과 우리 팬 여러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고요. 정말 일곱 멤버 모두 음악에 대한 열정과 애정이 정말 남다릅니다. 예. 한 곡이 탄생하기 전까지 어떤 주제와 이야기를 하면 좋을지 그리고 어떤 스타일과 어떤 비트를 하면 좋을지 그런 과정과 여러 번의 수정을 통해 방탄 너무 감사드리고 저 작업실 생겼어요. 네, 그래서 다음 앨범에 이제 열심히 작업해서 여러분들을 감동시켜드릴 수 있는 그런 곡들, 멋진 곡들 만들어 드릴 테니까 앞으로도 우리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피디님 저희 상 받았어요. 봄날. 아미 여러분 사랑합니다. 올해 세계 대상 마지막 시상자입니다. 수식어가 필요 없는 이름 정우성. 안녕하세요, 정우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멜론 뮤직 어워드에는 첫 방문인데요. 정말 대단하네요. 네, 이 엄청난 무대와 또 이렇게 가득 자리를 채워주신 여러분들, 오늘 이 경험은 저에게도 굉장히 특별한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예, 잘생긴 거 알아요, 조용.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상식은 상을 받는 분들뿐 아니라 그 상을 받게 해주신 팬분들도 박수를 받아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1년 동안 열심히 음악을 들어주시고 또 응원해주신 여기 계신 많은 팬분들께 우리 가수분들도 오늘 박수 한번 쳐드리면 어떨까요? 네, 시간이 거의 11시 가까운 시간이 됐는데요. 굉장히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상입니다. 바로 세계의 대상 중 올해의 아티스트 시상입니다. 음원 파워를 기반으로 하는 음원 강자, 동시에 대중의 폭넓은 지지를 받는 아티스트, K-POP이 사회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금 시대에 그 영향력이 가장 높은 아티스트는 누굴까요? 후보를 화면으로 소개하겠습니다. 2017